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파마산 치즈 제품 되겠습니다. 미국 뭐 그려가 들어가 있는데 대형마트에서 한 4,000원 정도 하는 거 2,680원에 팔길래 하나 구입을 했고요. 피자 우리 연서랑 먹을 때마다 이거 좀 뿌려서 먹으면 좋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 구입을 했고요. 아메리스타 그레이티드 파마산 치즈 제품이고요. 경성 가공 치즈. 서울이란 얘기인가? 자, 75대 뭐 살균한 제품이고요. 85g에 385kcal 제품 되겠습니다. 우유가 함유되어 있는 뭐 그런 제품이고요. 이쪽에 보면은 이탈리아에서는 치즈의 왕이라고 불리는 치즈인데 수분 함량이 매우 적은 치즈로 긴 숙성 기간을 걸쳐서 만들고요. 매우 단단하고 보통 분말 치즈로 만들어서 풍미와 향이 짙은 향을 가지고 있고 맛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다양한 요리에 사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스파게티, 피자, 마카로니 등에 드실 수 있고요. 영양성분 보시게 되면 단백질 뭐 저런 걸 빼고 지방하고 포화지방 뭐좀 있는 편이고 나트륨도 있는 편이네요. 자, 뭐 다양한 요리에다가 골고루 넣어서 먹어볼 텐데 먼저 뜯어야 되겠죠? 자, 파마산 가루. 자, 가끔 보시게 되면 스프로 따로 들어가 있기도 한데. 자, 우선 그냥 먹어봅시다. 파마산 치즈라. 자, 이렇게 돼 있는 향은 뭐 치즈향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고요. 간단하게 먹어보면. 그 완전히 그 맛이네. 그 피자집 가서 뿌려서 먹는 그런 맛이랑 좀 비슷한데, 물론 그런 것보다는 좀 비싼 걸 거예요.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저렴한 것 같은데 골고루 요리에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짜게칠하면 매운맛인데요. 좀 매콤한데 그럼 여기다가 치즈를 좀 부어서 자 먹어보면 어떨까요? 원래도 치즈가 들어가 있는데 매운맛 때문에 치즈 맛이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넣어서, 뭐 이건 비벼도 되고 그냥 통째로 드셔도 될것 같네요. 자, 통째로 한번 먹어보면 다시 매운맛을 치즈가 덮어버렸네.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진짜 맛은 있긴 한데 그 뭐라 그럴까, 영양적으로 보시게 되면 막 그 맛집들 맵고 달고 자극적이고 그렇게 느껴지면은 사람이 입맛을 잘 못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. 하여튼 이렇게 드니까 좀 매운맛이 덜 느껴지고 치즈 맛이 좀 강하게 나는 점, 이렇게 라면 같은 데다가도 뭐 치즈 좋아하시는 분 넣어서 드실 수 있겠고요. 자, 저 피자에다가 한번 잔뜩 뿌려서 자, 잔뜩 뿌려드니까 안 나온다. 자,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자, 피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드시게 되면 치즈 향이 솔직히 이제 그냥 먹을 때보다 치즈 향이 확실히 더 좋긴 하네요. 파마산 치즈 비싼 거라서 그런가? 그러니까 또 이것도 또 괜찮은 것 같고요. 자, 이거는 오뚜기에서 나온 떠먹는 피자인데요. 자, 여기다가도 한번 벗어 먹어볼까요? 자, 약간 좀 살짝 매콤하면서 그런 느낌인데. 자, 이렇게 파마산 치즈를 띄었어. 자, 자, 이쪽을 더 뿌려. 자, 있을 때 먹자. 자, 이렇게 치즈 뿌려서 드시게 되면 살짝 매콤한 맛이 아무래도 치즈 때문에 좀 묻힌 느낌 와가지고 매운 라면 같은 거 드실 때도 뿌려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맛있다. 갈릭크림 스파게티인데요. 오래간만에 먹는데 여기다가 파마산 치즈를 뿌려 먹기 전에 자 우선은 그냥 한번 먹어봐야겠죠? 맛있겠다. 오래간만에. 마늘 향이 살짝 나는 스파게티에다가 치즈를 듬뿍 얹읍시다. 자, 치즈를 자 이렇게 듬뿍 얹어서 먹어보게 되면 맛이 더 뭐 치즈 향이 뭐 한결 더 묻어나는 뭐 그런 느낌이고요. 햄에도 한번 뿌려 먹어볼까? 그냥 먹어보고. 면 삶으면서 삶았더니 땡땡하다.
자, 여기다가 치즈가루 뿌려서 먹으면 뭐 치즈 맛이 나는 햄 그 정도죠. 하여튼 뭐 피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요리에다 이렇게 응용하실 수 있는 뿌려 먹는 그런 치즈니까 이런 것도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